네, 마지막입니다. 1박 2일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마지막 발표니까요. 저는 버라이어티 팀의 발표를 맡은 송지호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버라이어티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1인 1책을 하신다는 김준호님,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이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는 민영우님, 그 다음에 그 NGO에서 아이들 성교육 하신다는 박향주님, 그 다음에 키네틱 아티스트 엄윤설님, 그 다음에 넥슨 회사에 다니시는 이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스탠딩 피플 대표님이신 우리 이미정님, 그리고 기획단으로 참여하시는 천다연님, 이렇게 총 저까지 8명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제목이 자신감의 꽃씨앗 심기, 나는 오늘부터 나를 믿기로 했다라고 정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라는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이름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그 공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0.6%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2%가 채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말해주는 것만큼 여성들의 리더십이 없을까요? 아니면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등해서일까요? 그건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성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무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여성 리더십을 회복하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책 팔로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책에 연구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솔루션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제 한 가지 솔루션을 저희들이 이제 종이에다가 적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자신감, 꽃이자 신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선을 부신 다음에 그 안에 꽃씨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는 명언을 넣어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꽃씨를 심으면서 자신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날리지 않아도 꽃씨를 심어서 자신감 프로젝트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꽃이 자라나는 과정들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모임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초대할 테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신감 회복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